요거 예 밝혀졌죠. 어 보배드림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예. 용인 서울 고속도로 수원 부근 방음 터널 위에 앉아 있는 여자를 목격했다. 불빵 영상을 돌려봤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뭐 귀신이네 뭐네 하면서 예. 아주 뭐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예. 이거 보고 귀신이라고 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어떤 여학생이 하늘이 너무 예뻐서 잘 보기 위해서 터널 위에 올라갔대. 풍경이 예뻐서 올라갔던 거라고. 흑인 귀신. 낭만 있네. 야, 범죄도시 3 개봉 14일째 800만? 1000만을 간다고 이게? 그 정도라고? 와, 마동석 파워 미쳤다. 진짜 조선의 드웨인 존슨 그 잡채다. 그러니까 되게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인지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메뉴에 특화된 느낌? 거기서 더 가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고 최소한은 그 맛만큼은 보장해주는. 그래서 800만. 난 솔직히 과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걸 누굴 탓할 거야? 대한민국 영화계 개병신들의 어? 환장의 콜라보였다고 생각해. 정말 볼륨을 얻게끔 만드는. 이동식 아저씨가 그러더라. 범죄도시 시리즈의 성공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라는 그 채널에 나오는데 한국 영화의 돌파구가 지금 없다. 한국 영화의 위기의 이유는 창의성에 있다. 왜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다. 코로나. 응? 코로나 영화 그 영화값 상승 뭐 어? 물가 그리고 뭐 어? 별별 이야기들이 많았었어. 근데 한국 영화계의 발전이 더뎌. 왜 더딜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그때 완전 전성기였죠.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정말 영화계에 있어서 정말 한 페이지 자체를 수놓는. 그리고 한참 뒤에 지나서도 가치가 선명한 그런 영화들 그때까지였다고 보는 거죠. 예. 좋은 영화들이 그래도 2, 3년 분기로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이름값 있는 이제 그 감독들이 신작을 내놓지 않는 이상 정말 영화관에 갈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동진님 말에 저도 굉장히 적극 공감하는 게 30년간 이어져온 한국 영화의 제작 공식이라는 게 있대요. 한국 영화 제작 공식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나는 딱 말할게. 신파, 멜로,
이 족같은 감성, 예, 그리고 역사물. 그죠? 왜 그걸 안 넣으면 안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지겨워,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화돼 있고, 질적 저하돼 있고, 공식화돼 있는 이런 패턴들, 클리셰들. 기존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주도적으로 바뀐 관객들의 영화 관람 태도. 이제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관객들도, 와, 질린다. 너무 뻔하다. 결국 한국 영화의 위기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성의 문제다. 그 창의적인 제작자들이 출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한국 영화계도 문제가 있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일시적인 문제였을 뿐 영화값 상승도 아니다. 왜냐? 일본 애니나 외국 영화 등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93% 수준으로 회복될 정도로 흥행에 문제가 없었다. 스즈메 뭐 문단속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너의 이름은 때도 잘 나왔어요. 잘 뽑힌 애니는 그만큼 수요가 있어요. 재밌다는 입소문도 돌고. 그리고 그래서 넷플릭스 때문 아니냐. 그래도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 극장 영화의 위기가 아닌 한국 영화의 위기다. 한국 영화의 낮은 퀄리티의 문제다. 흥행 공식, 국뽕, 심파, 조폭물, 범죄물, 역사물. 그 패턴화에 이제 관객들이 수동적으로 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근데 정작 현재 한국 영화판은 어떤 상태에 직면해 있느냐? 창의적인 제작자가 들어오기 매우 어려운 구조래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안 해주는 거야. 기존에 어떤 그 이제 투자자들도 그 빅데이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이 공식이 들어가야만 흥할 것이다. 손익분기를 따지겠죠. 예, 그러면서 개입을 하겠죠. 그러면 안 돼요. 넷플릭스 봐봐요. 돈만 딱 지원해주고 네 만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징어 게임도 나오는 거고 DP 같은 것도 나오는 거고 좋은 것들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만 던져주고 그냥 알아서 잘 맛있게 만들어봐라. 어떤 그건 당연히 뭐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신뢰라는 게. 좋은 시나리오를 써놓고 좋은 투자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뭐 10년 정도 막 이렇게 묵혀져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나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은 좀 카르텔화? 소위 특정 작감과 특정 배우끼리 뭉치는 정치질 인맥과 싸바싸바 때문이 아닐지. 말이 좋아서 어떤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틴 스콜세이지 뭐 감독의 그 뭐 디카프리오랑 마틴 스콜세이지랑 같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합작으로 만든 영화들 굉장히 많았잖아. 말이 좋아서 그거지.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지. 너무 이제 뭔가 고차가 돼 있는 느낌? 배우가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꾸 하나 까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다 까게 되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정말 한국 영화 기대 안 되고 보고 싶지도 않고 저는 지금 800만의 그 시류에도 솔직히 난 잘 모르겠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좀 넘어가서 아무튼 뭐 범죄 도시 3 800만 기염을 토하고 있네요. 정말 대단하네. 자, 이거 진짜 굉장히 핫합니다. 오늘 오프닝 때도 이거 이 얘기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제 방송이 뭐 이렇게 스포츠 관련 소식이랑 크게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강인이 PSG를 간다. 이강인에게 영입을 설득한 1군 멤버 고정 약속을 했다. 오피셜로 떠오르고 있어요. 예.
진짜 간대요. 메시의 자리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PSG 정말 국뽕이 차오른다. 손흥민이 가장 어째 좀 대표적이었다면은 거의 또 이강인도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예. 아니야? 미드필더야? 아 그래. 근데 미드필더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단하네요. 예. 공격형 미드야. 아 그렇구만. 아 축구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모르면 알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뭘 좀 알았다고 그렇게 으스대세요. 팔짱 끼면서 비용신 그것도 모르냐? 이러고 있네. 잘 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기존의 오슈의 그 공식대로 가겠습니다. 예. 어질어질한 일본의 MZ세대. 얘네 뭔가 세기마라 돼 있네. 여기 어디에요? 도쿄야? 아 오사카 그 다리에 있는. 야 완전 오사카의 부천이네. 나 오사카 가는데 일본의 부천 그 잡채네. 씨발 것들. 어이 뭐야 이거. 이 뭐 이런 걸 올려 미친 새끼야. 뭔가 손흥민 닮았냐? 경적 울림 불박차에 손목 손 뻑큐 날린 세종시 급식. 세종시구나. 초록불. 뭔데? 와 순식간에 지나갔네? 어디? 아, 얘 지나가면서 뻑큐 날리네. 초록불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가락. 이미 초록불인데. 근데 이거 운전자가 잘못했을까? 애들이 잘못했을까? 이건 운전자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애기들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여기 다 도우미분들 계시는데 이거 몇 초 못 기다려가지고 클락션 울리는 이 운전자가 씨박새끼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저 애기 저 애 입장에서 뻑큐 날릴 수 있다고 봐. 나는 어쨌건 사람이 먼저야. 얘가 뭐 무단횡단을 해서 뭐했어. 미쳤어 이 새끼야 하면서 고개 내밀고 이 지랄하는 것도 난 사람 새끼 같아 보이지가 않네. 뭐 잘났다고 올렸을까 씨발놈 새끼가. 애들은 좀 보호해야 될, 성인들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 얘가 뭘 잘못했어. 조금 늦게 건널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씨발 사람이 먼저지. 초록불 바뀌었다고 바로 빵하는 인성 무엇? 씨팔놈 새끼 그냥 망치 같다. 그냥 본네트를 뽀개버릴까 보다. 개 같은 새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뭘 씨발 좀 몇 초 일찍 가서 뭐 하려고 이 씨팔놈 새끼야. 세종시가 저런 새끼들이 사네. 개새끼 그냥. 신도시 아니야? 세종시 하면 어? 세종 저기 아니야? 그치 나름대로 굉장히 또 그 관공서 많고 뭐 굉장히 좀 입지 있는 그런 그 도시 아니야? 개 상렬의 새끼야 저. 아니 너무 싸가지 없잖아. 아니 난 내 자식이 저렇게 그 저 어? 미쳤어 이 새끼야 남한테 저렇게 욕먹었다 생각해봐. 나는 좀 감정이입이 되네요. 모르겠어. 운전 족같이 하는 애들도 많고 빵빵거리고 저기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초록불 바뀌었다고 바로 무슨 뭐 카트라이더 저 출부 쓰는 것도 아니고 개새끼들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손가락 욕은 좀 그렇다 그런가? 어 그건 맞다. 연날리는 이 새끼도 잘못이다. 내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양비론자긴 한데 초록불이면은 바뀌었으면 빨리 건너 이 개새끼야. 어린 놈 새끼야. 어? 중간 건너고 왜 뻐큐를 날려 임마. 빨리 건널 것이지 뭘 잘했다고 이 새끼야 너도. 둘 다 잘못했어. 몇 대 몇이냐? 그거는 판문철 변호사님에게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자 자산 기준 상위 1% 보고서. 에? 0.1%는 76억, 1%는 29억. 와. 상위 0.1%에 올라가기 엄청 어렵구나. 이게 진짜 허들이 개높네. 아우 지겨워. 돈 많은 프레임 씌우는 거 나 진짜 지겹고 화나고 열받고 인류에 사라지고 지금 그래요. 개 족같아요. 제가 70몇억 있었으면 저 방송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안 해요 님들아. 취미의 영역으로 두고 가끔씩 그냥 심심하면 어? 2-300달이 데리고 그냥 내 추종자들이랑 같이 이바구나 좀 털면서 그냥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심심하면은 방송 키고. 예? 재미없으면 방송 꼭 그지랄했겠죠. 이렇게 방송을 전투적으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빚이나 빚에 허덕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발 부자 프레임 씌우는 것도 좀 그만하십시오. 존나 억울해요. 예. 아 76억이면 솔직히 인간으로서 개인으로 정말 자아실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기회비용인 이 진짜 돈이 76억이라는 돈이면은 이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때 보면은 정말 예 76억 있었다? 여행 존나 다니고 뭐 그냥 여자 개같이 후리고 다니고 예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살겠죠. 어. 맛있는 거 맨날 먹으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겠죠. 왜요? 여자 후리고 다닌단 말이 족 같습니까? 왜요? 여러분도 그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지. 넘어가겠습니다. 새로 나온 오뚜기 순우추라며.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넘어갑시다. 25만원이 3개월 만에 1억 5천이 됐다고? 뭔 소리야? 조직원들이 보낸 협박 문자? 너 지금 2시간 연체를 붙었다. 오후는 60만원, 오전은 20만원. 그냥 신고해. 애초에 불법인데 누가 이렇게 더 많은지 해보자. 입금 안 하면 지인들 단톡방에 초대해서 채무사실부터 알릴게.
50대 A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25만원을 빌렸습니다. 며칠 후에 44만원을 갚기로 했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A씨가 갚아야 했던 1억 5천원 법정이율 20% 250배에 달하는 무려 5000% 이상의 살인적인 고리가 붙었기 때문이다. 변제가 어려워진 A씨는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가족과 직장 동료를 협박하기에 이르자 가출해서 숨어 지냈었다고. 25만원 때문에? 에? 30대 B씨 역시 같은 조직으로부터 15만원을 대출받았다가 한 달 만에 5천만원을 돌려막다가 협박에 시달려 유산하고 자궁암 발병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와, 20대 C씨는 25만원 빌렸다가 4개월여간 협박에 시달리며 1억 3천만원을 갚았으나 과도한 채무 증가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와, 40대 C씨는 40만원을 시작으로 1년간 돌려막기로 6억 9천? 말이 되나 이거? 아니 몇십만원 빌려주기 뭐야? 모르겠다. 우와, 이분 대박이다. 자전거로 배달하시는데 30만원 벌 수 있는 방법. 배달권 90건, 배달료 322,500원, 운행거리 90.9km. 와, 칼로리 2590칼로리. 14시간 동안 90건을 받아서 130km 운행하면 된다. 와, 이거 인정. 쌉인정. 오히려 자전거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듯. 인도 이런 데 막 다 다니잖아. 맞지? 그렇지 않아요? 신호등 지킬 필요가 없잖아. 오르막 나오면 지옥이라고. 오토바이도, 아, 오토바이도 신호를 까니까. 그건 맞지. 주택가의 파워잭스 소리는 뭐야? 에? 뭔 씨발 족같은 소리인데 대놔부터 이거. 야! 신형 모니터 근황. 아, 현실 증강현실 노트북이 등장했다. 이제 애플에서 내놓을 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애플에서 내놓는 게 이제 이거예요. 그 300 얼마짜리. 근데 애플은 키보드도 없지. 동공을 따라가니까 센서가 더 진보됐다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진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약간 그런 느낌 날 듯? 아이언맨이나? 로또 당첨번호 알려드림. 당첨 안 되면 환불. 와, 드래곤 180억 원어 청담을 샀다. 국내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원어 청담 74평형.
한남동, 성수동, 청담동을 다 가진 남자. GD는 정말 전설이다.